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방송 8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죠? 네, 생방송. 네, 그러면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요 물감은 셀 활성제죠? 화이트. 네,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으로부터 할까요? 레드, 오렌지, 옐로우, 프루시안 블루, 화이트, 징크 화이트. 그리고, 아니요, 티타늄 화이트죠? 반복됩니다. 네, 그리고, 바이올렛, 핑크, 스카이 블루, 라이트 그린, 번듯이나, 그리고 셀 밀대, 요거 같이 사용하는 네 코팅지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항상 퀴즈야뽕, 그렇죠? 재밌게 생겼죠? 네,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는 이렇게 점점점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요 캔버스가 오늘은 네, 조금 더 색다르게 재밌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죠? 네, 재활용 캔버스입니다. 예전에 그렸던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덮어서 블랙으로 깔아놓은 상태죠. 정사각형 캔버스에다가 오늘은 한번 재밌게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여러분 사랑해요. 멋있죠? 뿅뿅. 네, 인사. 네, 하트 인사. 네, 오늘의 주제는 루나리아 꽃의 꽃말 정직입니다. 호네스트. 영어로 발음을 안 해놨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 에너지를 여기다 표현해서 정직한 삶을 할수 있도록 정직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글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너무 화려해서, 네, 정직, 화이트로, 오늘은, 요거, 라이트 그린으로, 한글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정직, 그렇죠? 컬러 배경에 어울리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